서울에서 평양까지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여기 오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통일의 자리인 만큼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통일의 염원한 거 임진강 불러드리겠습니다. 근데 정말 통일이 이렇게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너무너무 가슴이 뿌듯해서 정말 서울에서 평양까지 우리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는 그날을 그리면서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서울에서 평양까지 가겠습니다.
꿈이 아니고 현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권설경 박사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